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목은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비 쪽인데요. 그 산업기사 실기입니다. 산업기사 실기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로 교재를 편찬을 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인데, 이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나눠져 있는데, 1, 2과목은 이제 제가 하고 3, 4과목은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기에만 특정하게 나온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실기에 꼭 새로 신규로 나온 그리고 꼭 시험 문제에 출제될 만한 것들은 제가 꼭꼭 짚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펜 색깔을 보시면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을 안 하셔도 두 번째는 혹두 번째까지 떨어지셔도 세 번째는 1년에 세번 시험 볼수 있으니까 1년 안에는 꼭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제 강의를 보시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거라 또 확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정리를 잘 해주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합격이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이론에 있는 이론 내용보다는 실기에 있는 이론 내용이 범위도 짧지만 제가 압축해서 교재도 만들었지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서브노트를 좀 간략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1과목, 챕터 1이죠. 이제 관련 법규 및 규정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많이 보는데,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이론에서 했던 건데,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의 구조적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 국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복지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용어의 정의는 꼭 나올 것들이 있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꼭 나오는데, 자,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학연료를 변환시켜 수소, 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에너지, 수소 에너지, 연료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 잔 사유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연료 에너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에너지의 대표적인 것들을 볼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란 뭐예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에너지. 어떤 거? 태양광.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에는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죠.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생물 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로서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하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에너지. 그래서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한다. 다시 쓸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핵심 플러스,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RPS라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RPS는 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enewable Profile, Portfolio. 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해가지고 RPS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로서 발전 사업자의
총 발전량, 판매 사업자의 총 판매량, 일정 비율의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그 다음에 S&P. S&P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개통 한계 가격의 약자이죠. 약어이죠. 거래 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 시장의 가격으로 육지와 제주 지역으로 구분되며 참여하는 발전기들의 변동 비율, 비용, 즉 연료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전기 도매 가격을 말한다. S&P는 매 시간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로부터 비싼 순으로 수요를 맞추어 투입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한계 가격 결정 발전기가 되고, 이때 한계 가격이 그 시간대의 시장 가격으로 결정된다. REC. REC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Certificate로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메가와트 아워 단위 기준으로 발급한다.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공급 의무자는 공급 의무량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를 한번 보면 발전량을 게시를 하죠. 공단에서 공급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서 발전량 확인을 하죠. 사업자가. 근데 이제 발전량 게시를 할때 공단에서 한전에서 24일 이후, 거래소는 28일. 공급 인증서 발급 신청, 발전량 확인을 해서 사업자가 할 때는 RPS 종합 지원 시스템, 전력 거래량 확인 등을 하고요. 공급 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사업자가 하죠. 이러면 REC당 55원, 부가세 포함 50원에 플러스 5원, 100kW 미만에서 면제. 공급 인증서가 발급이 되죠. 공단에서 발급하죠.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인증서 거래를 하죠. 사업자, 전력거래소나 거래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 인증 발급 및 거래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볼수 있죠. 그 다음에 REP. REP는 Renewable Energy Point의 약자로서 생산 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단위로서 생산 인증서를 발급 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메가와트 아워 기준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서 아주 중요한 핵심 플러스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법 5조죠.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후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5년마다 수립. 기본 계획 기간은 몇 년? 10년 이상으로 하고 기본 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기본 계획의 목표 및 기간, 신재생 에너지별 기술 개발 및 이용 목적, 보급 목적. 그다음에 총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그 다음에 에너지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기본계획 추진 방법, 신재생 에너지 기술 수준의 평가와 보급 전망 및 기대 효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계획. 직전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그 밖에 기본 계획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죠? 그 다음에 연차별 실행 계획, 범 6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죠?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게 연차별 실행 계획이죠. 그 다음에 4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에 비율 등 해가지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해당 연도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2020년 이후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 10%에서 1% 상향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12%에서 15%로 3% 상향을 했죠. 3%씩 뛰죠. 3%. 3%. 그죠? 3%. 3%. 예. 2020년 이후 30% 이상 돼야 된다. 공급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 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네.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것이 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인증기관의 지정 등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 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 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공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공급 인증기관 업무에 필요한 인력, 기술 능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예. 그래서 공급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산정 방법.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따른 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공급 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동그라미 1에 따른 공급인증서 평균 가격, 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으로 산정한다. 동그라미 2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를 평균 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 거래 가격으로 본다. 어떤 거?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 가격. 직전 3개 연도 공급인증서 평균 가격 어요.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런 세 가지로 평균 거래 가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 자원장관이 정하는 순화기간에 내야 된다. 며칠? 30일 이내.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등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하여야 된다. 동그라미 1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다음에 10번.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 신재생 에너지 고급 인증서 등 후단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에 해당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어떤 것들이죠? 환경,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효과, 영향, 지역 주민의 수용 정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가중치라고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연료 기준 및 범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연료 품질 기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에 연료를 말한다. 어떤 거? 수소, 중질 잔유, 잔사유 가스화학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 가스, 생물 유기체에 변환시킨 바이오 가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에카유 및 합성 가스, 동물 식물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중유, 생물 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목탄 등의 고체 연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연료로 놓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2번. 중요한 거 나오네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 기관. 신재생에너지는 연료 품질검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질검사 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따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요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 기관이라는 거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요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으로 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다음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사업의 실시에 대한 지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 관리, 공급 인증 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 관리, 설비 인증에 관한 지원 관리, 이미 보급된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에 대한 기술 지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대안 지원 관리,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 관리,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 관리, 통계 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의 지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교육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이고 사용에 관한 지원관리.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국내 조사 및 연구 국제협력,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설립 기관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센터의 외부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 이용 합리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관리, 에너지공단. 대통령이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한국에너지공단으로서 센터의 부설기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이죠. 이 법은 경제 환경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의 새로운 성장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한번 볼까요? 저탄소란 화학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 에너지를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녹색 기술, 그다음에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적정 수준을 이하로 줄인 것을 저탄소라고 한다. 녹색 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와 녹색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능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얘기한다. 녹색 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 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우리가 녹색 기술이 한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온실가스.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그 밖의 대통령을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한다. 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 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 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을 차지하는 비율을 에너지 자립도라고 얘기를 한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년의 기본계획, 20년의 계획 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은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에너지 기본 정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예,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목표 관리 해가지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의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요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목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 설정 및 관리.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본다.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동그라미 1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산업, 교통, 수송, 가정, 상업 등 부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에 따른 부분별 목표를 설정 및그 이행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중장기 전략 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 전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7년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법령, 우리가 이제 저탄소 녹색 기본성장법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공고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